가다가 또 스크류에 감겨서 전기가 생겨가지고 폭파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까지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가능성은 그야말로 낮은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중 기류에 의해서 폭파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가지고 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려냐 기류냐의 판단만 지금 남아있게 됐어요. 자, 어뢰든 기뢰든 그것은 북한 기뢰일 수밖에 없고 북한 어뢰일 수밖에 없으니까 현 단계에서는 99%로 북한이 잠수함정을 동원해서 어뢰를 쏴가지고 격침시켰다 하는 것이 99%의 가능성인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99%는 안 된다. 100%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국제사회에서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 파편이 나오든지 해가지고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물증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어요. 비행기가 폭파돼가지고 이게 바다에 깔아지면은 몇 년에 걸쳐서 그걸 다 뒤집어가지고 요만한 파편 하나 가지고 원인을 발견을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요 해역이 아주 좁고 어디에서 침몰했다는 것이 명확하니까 그것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1년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발표가 되면 뭘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럼 99%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고 조사단장이면은 아직 1%를 더 밝혀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럴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대통령이란 자리는 항상 모든 게 확실해졌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확실해졌다. 즉 북한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격침시켰다 하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세월이 나가버린다. 이 순간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즉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불확정적이지만은 거의 북한이 틀림없다고 할 때 지금 대통령이 취해야 할 조치가 뭐냐? 거기에 권한을 위임을 한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우선 국민들한테 정확한 보고를 해야죠. 이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천안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계속 조사는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식으로 계속 북한 증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사령관이어야 될 사람이 김정일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의 변호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되면 어떤 인식을 이야기를 하느냐.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는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소위 법에 있는 무죄 추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죄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무죄 추정권입니다. 아니 그 무죄 추정권을 김정일이한테 줄 필요가 있습니까? 김정일이가 그동안에 우리를 향해서 저지른 걸 보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김정일을 용의자로 용의선상에 놓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검사가 되어야지 김정일의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할 조치가 많아요. 많지요. 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 정권이 만약 도발을 했다 하면은 저는 90% 이상의 가능성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반드시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죽을 서도 좋아요. 역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물줄기를 꿀 정도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김정일은 자기 무덤을 팠어요, 이번에. 죽고 싶어서 나를 죽여달라는 초청장을 낸 겁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북한이 우선 잘 되면서, 북한의 입장이 좋으면서 중국도 러시아도 자기 편이 있었을 때 도발하는 것과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 편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도발을 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것이 김정일의 죽을 죄가 될 것입니다. 죽을 죄가 되도록 기다리면서 구경할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몰고 가자는 거죠. 첫째, 부산과도 관계 있는데 지금 당장 취해야 될 조치가 하나 있어요. 2005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윤광훈 국방장관, 이 아주 문제의 인물,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못 다니게 했던 북한 배를 제주도와 부산 사이의 소위 제주 해협을 지나다니도록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 선박이 멋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북한에 무슨 상선이 있습니까? 이건 상선이라고 했는데 북한에 무슨 상선이 있습니까? 다 북한 노동당, 북한 군대가 운영하는 배고 거기는 마약, 미사일, 핵물질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통신 감청하고 해양조사를 합니다. 해양조사를 하면 그게 잠수함 기동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산항만 원자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이것이 북한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2005년 이후에 그것도 국방장관이 허가를 해가지고 그 꼴을 만들었어요. 이걸 당장 통행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이라도 해야 돼요. 두 번째, 확정 드러나고 그런 거 말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DMZ의 대북방송 2004년부터 중단했어요. 김정일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김정일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대북방송을 중단을 했어요. 그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젊은 군인들한테 이제는 너희들이 총을 거꾸로 돌리라. 민족 앞에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너희들을 굶겨 죽이고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너희들 부모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다 뺏어간 이 민족 반역자 김정일을 어떻게 수령으로 모실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설득 방송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그렇게 하면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김정일과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바로. 김정일한테 제일 아픈 게 대북방송입니다. 왜냐? 그 대북방송의 청취자는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70만 명이 맨날 귀를 쫑긋 해가지고 남한에서 무슨 재밌는 방송 안 들어오느냐. 그걸 들으면은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뭐 용천에서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다든지,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땄다든지 하는 그런 방송이 들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또 축구 중계도 해주고, 그래서 월드컵 때는 그 중계를 해줬더니 한국팀이 골을 넣었을 때는 북한 쪽 부대에서 휴전선 바로 앞에 있는 데서 막 환호성을 올리는 게 들리더라고요. 요걸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그것은 어려운 말이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해가지고 한국군과 미군을 연결하는 고리를 끊고, 그래서 북한군이 남침할 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여기서 중단하도록 해요. 아마 이것이 북한에 대한 잠수함 기지 폭격하는 것보다도 더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요 세 개는 지금 당장면 됩니다. 이거 뭐 원인 규명 천천히, 요 세 개만 우선 해놓으면은 원인 규명을 좀 천천히 해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을. 민주주의 이제 한 몇십 년 해보니까 여러분 느끼셨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입 닫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바보 취급당해요.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역할을 여러분 했어요.